펄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이한 데이터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스 뭐 B라고 하겠습니다. 클래스 B에 있는 것이 뭐냐니까 구성하는 것이 학생들 그리고 20명이 구성하고 있다라고 클래스 B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클래스 B 자체가 보다시피 스트링과 넘버의 어레이 형식, 바로 딱이 형식, 스트링 더하기 넘버로 구성된 두 개의 그 엘리먼트 수도 두 개죠. 두 개인 데이터 타입이 여기에 만들어지는 거죠.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스트링 그리고 넘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명시적으로 적어둘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암묵적으로 할 수도 있죠. 이게 없다 그러면 암묵적인 형태가 되겠죠. 근데 여기다 이제 클래스 B에다가 뭔가 다른 데이터를 넣는단 말이에요. 이번엔 뭘 넣어볼까요? 이번에 여기서 teacher. 그래서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프라브럼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오작동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빨간 줄이 꺼야 됩니다. 왜냐니까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은 스트링과 넘버의 조합인데 스트링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지가 않아요. 컴파일하게 되면 반드시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숫자 12문씩 이렇게 이면 이 할당해줘야지 에러 메시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서에 접근하려면 array와 똑같습니다. 그냥 teacher, class b의 인덱스를 적어주면 되죠. 0이면 0, 1이면 1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teacher, 지금 같은 경우는 console로 가면 teachers가 나오겠죠.